금수회의록의 1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블리복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블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리블리복스.org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금수회의록 저자 안국선 1번 부분 선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니 일월과 성신이 천추의 빛을 잃지 아니하고 눈을 떠서 땅을 굽어보니 강해와 산악이 만고의 형상을 변치 아니하도다. 어느 봄에 꽃이 피지 아니하며 어느 가을에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리오. 우주는 의연히 백대의 한결같거늘 사람의 일은 어찌하여 고금이 다르뇨. 지금 세상 사람을 살펴보니 애달프고 불쌍하고 탄식하고 통곡할 만하도다. 전 이내 말씀을 듣든지 역사를 보든지 옛적 사람은 양심이 있어 천리를 순종하여 하느님께 가까웠거늘 지금 세상은 인문이 결단나서 도덕도 없어지고 의리도 없어지고 염치도 없어지고 절개도 없어져서 사람마다 더럽고 흐린 풍랑에 빠지고 헤어나올 줄 몰라서 온 세상이 다 악한 고로 그름 오름을 분별치 못하여 악독하기로 유명한 도척이 같은 도적놈은 청천백일에 사마를 달려 왕궁 극도에 횡행하되 사람이 보고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안자같이 착한 사람이 누항에 있어서 한 도시락밥을 먹고 한 표주방 물을 마시며 갓난을 견디지 못하되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니 슬프다.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거꾸로 되고 충신과 역적이 바뀌었도다. 이같이 천리에 어기어지고 덕의가 없어서 더럽고 어둡고 어리석고 악독하여 금수만도 못한 이 세상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나도 또한 인간의 한 사람이라 우리 인류 사회가 이같이 악하게 됨을 근심하여 매양 성현의 글을 읽어 성현의 마음을 본받으려 하더니 마침 서창의 곤이 든 잠이 춘풍에 이익한 바 되매 유흥을 금치 못하여 죽장 망해로 녹수를 따르고 청산을 찾아서 한 곳에 다다르니 사면에 기화요초는 우거졌고 시냇물 소리는 종종하며 인적이 고요한데 흰 구름 푸른 수풀 사이에 현판 하나가 달렸거늘 자세히 보니 다섯 글자를 크게 썼으되 금수회의소라 하고 그 옆에 문제를 걸었는데 인류를 논박할 일이라 하였고 또 광고를 붙였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무슨 물건이든지 의견이 있거든 의견을 말하고 방청을 하려거든 방청하되 각기 자유로 하라 하였는데 그곳에 모인 물건은 길짐승, 날짐승, 버러지, 물고기, 풀, 나무, 돌 등 물이 다 모였더라.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대저 사람은 만물지중에 가장 귀하고 제일 신령하여 천지의 화육을 도우며 하느님을 대신하여 세상 만물의 금수 초목까지라도 다 맡아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또 사람이 만일 폐악한 일이 있으면 천히 여겨 금수 같은 행위를 하며 사람이 만일 어리석고 하는 일이 없으면 초목같이 아무 생각도 없는 물건이라고 욕하나니 그러면 금수 초목은 천하고 사람은 귀하며 금수 초목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은 신령하거늘 지금 세상은 바뀌어서 금수 초목이 도리어 사람의 무도패덕함을 공격하려 하니 괴상하고 부끄럽고 절통분하여 열었던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섰더니 개회 취지 벼랑간 뒤에서 무엇이 와락 떠다밀며 어서 들어갑시다 시간 되었소 하고 바삐 들어가는 서슬에 나도 따라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보니 각색 길짐승 날짐승 모든 버러지 물고기 등 물이 꾸역꾸역 들어와서 그 안에 빽빽하게 서고 앉았는데 모인 물건은 형형색색이나 좌석은 재재창창한데 장차 개회하려는지 규칙방망이 소리가 똑똑 나더니 회장인 듯한 한 물건이 머리에는 금색이 찬란한 큰 관을 쓰고 몸에는 오색이 영롱한 의복을 입은 이상한 태도로 회장석에 올라서서 한번 읍하고 위가 엄숙하고 형용이 단정하게 딱 서서 여러 회원을 대하여 하는 말이 여러분이여 내가 지금 여러분을 청하여 만고에 없던 일대 회의를 열 때 한마디 말씀으로 개회 취지를 베풀려 하오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기를 바라오. 대저 우리들이 거주하여 사는 이 세상은 당초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조화로 만든 것이라.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조화주를 곧 하느님이라 하나니, 일만 이치의 주인이 되시는 하느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또 만물을 만들어 각색 물건이 세상에 생기게 하셨으니, 이같이 만드신 목적은 그 영광을 나타내어 모든 생물로 하여금 인자한 은덕을 베풀어 영원한 행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고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초목이든지 무슨 물건이든지 다 귀하고 천한 분별이 없은즉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다 할 이치가 있으리요. 다 각각 천지의 기운을 타고 생겨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인즉 다 각기 천지 본래의 이치만 쫓아서 하느님의 뜻대로 본분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제 몸의 행복을 누리고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니, 그 중에도 사람이라 하는 물건은 당초에 하느님이 만드실 때 특별히 영혼과 도덕심을 넣어서 다른 물건과 다르게 하셨은즉 사람들은 더욱 하느님의 뜻을 순종하여 천리 정도를 지키고 착한 행실과 아름다운 일로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터인데, 지금 세상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니 그 하는 일이 모두 악하고 부정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하느님의 영광을 더럽게 하며 은혜를 배반하여 재반 악증이 많도다. 외국 사람에게 아첨하여 벼슬만 하려 하고 제 나라가 다 망하든지 제 동포가 다 죽든지 불구하는 역적놈도 있으며, 임금을 속이고 백성을 해롭게 하여 나란 일을 결단내는 소인놈도 있으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치 아니하고 자식은 부모를 효도로 섬기지 아니하며, 형제간에 재물로 인연하여 고륙상잔하기를 일삼고, 부부간에 음란한 생각으로 화목지 아니한 사람이 많으니, 이같이 인류에게 좋은 영혼과 제일 귀하다 하는 특권을 줄 것이 무엇이오? 하느님을 섬기던 천사도 악한 행실을 하다가 떨어져서 마귀가 된 일이 있거든.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것 있소. 태고적 맨 처음에 사람을 내실 적에는 영혼과 덕의심을 주셔서 만물 중에 제일 귀하다 하는 특권을 주셨으되, 저희들이 그 권리를 내어버리고 그 성품을 잃어버리니 몸은 비록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만물 중에 가장 귀하다는 인류의 자격은 있다 할 수가 없소. 여러분은 금수라 초목이라 하여 사람보다 천하다 하나, 하느님이 정하신 법대로 행하여 기는 자는 기고 나는 자는 날고 굴에서 사는 자는 깃들임을 침놓지 아니하며 깃들인 자는 굴을 빼앗지 아니하고 봄에 생겨서 가을에 죽으며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가니, 하느님의 법을 지키고 천지 이치대로 행하여 정도에 어김이 없은즉 지금 여러분 금수 초목과 사람을 비교하여 보면 사람이 도리어 낮고 천하며 여러분이 도리어 귀하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할 수 있소. 사람들이 이같이 제 자격을 잃고도 거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만물 중에 제가 가장 귀하다, 높다, 신령하다 하여 우리 족속 여러분을 멸시하니 우리가 어찌 그 횡포를 받으리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찬송하여 하느님께 아뢰고 본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결의할 안건은 세 가지 문제가 있소. 제1. 사람된 자의 책임을 의론하여 분명히 할 일. 제2. 사람의 행위를 들어서 옳고 그름을 의논할 일. 제3.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인류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조사할 일. 이 세 가지 문제를 토론하여 여러분과 사람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행위를 하여 회개치 아니하면 그 동물의 사람이라 하는 이름을 빼앗고 이등 마귀라 하는 이름을 주기로 하느님께 상주할 터이니, 여러분은 이 뜻을 본받아 이 회의에서 결의한 일을 진행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회장이 개회 취지를 연설하고 회장석에 앉으니 한 모퉁이에서 우렁찬 소리로 회장을 부르고 일어서서 연단으로 올라간다. 1번 부분이 끝났습니다. 금수회의록 2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블리복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블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리블리복스.org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금수회의록 안국선 2번 부분. 제1석 반포의 효, 까마귀. 푸른 코트를 입어서 전신이 새까맣고 동그란 눈이 말똥말똥한데
물 한 잔 조금 마시고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까마귀 올세다. 지금 인류에 대하여 소회를 진술할 터인데 반포의 효라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하겠소. 사람들은 만물 중에 제가 제일이라 하지만은 그 행실을 살펴볼 지경이면 다 천리에 어겨져서 하나도 그 취할 것이 없소. 사람들의 옳지 못한 일을 모두 다 들어 말씀하려면 너무 지려하겠기에 다만 사람들의 불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할 터인데 옛날 동양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효도는 덕의 근본이라 효도는 일백행실의 근원이라 효도는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예수교 계명에도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 하였으니 효도라 하는 것은 자식된 자가 고연한 직분으로 당연히 행할 일이올시다. 우리 까마귀 족속은 먹을 것을 물고 돌아와서 어버이를 기르며 효성을 극진하여 만극한 은혜를 갚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본문을 지키어 자자 손손이 천만대를 내려가도록 갑법을 변치 아니하는 고로 옛적에 백낙천이라는 분이 우리를 가리켜 세중의 증자라 하였고 본초 강목에는 자조라 일컬었으니 증자라 하는 양반은 부모에게 효도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요 자조라 하는 뜻은 사랑하는 새라 함이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함이 하나님의 법이라. 우리는 그 법을 지키고 어기지 아니하거늘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보면 낱낱이 효자 같으되 실상하는 행실을 보면 주색찾기에 치목하여 부모의 뜻을 어기며 형제 간의 재물로 다투어 부모의 마음을 상쾌하며 제 한 분만 생각하고 부모가 주리되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편네는 학식이라고 조금 있으면 주제 넘은 마음이 생겨서 오나 유순한 부덕을 잊어버리고 시집가서는 시부모 보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물건같이 대접하고 심하면 원수같이 미워하기도 하니 인류 사회의 효도 없어짐이 지금 세상보다 더 심함이 없도다. 사람들이 일백행실의 근본되는 효도를 알지 못하니 다른 것은 더 말할 것 무엇 있소. 우리는 천성이 효도를 주장하는 고로 출천지 효성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감동하여 노래자를 도와서 종일토록 그 부모를 즐겁게 하며 증자의 갓 위에 모여서 효자의 아름다운 이름을 천추에 정케 하였고 또 우리가 효도만 극진할 뿐 아니라 자고 이래로 사기에 빛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오니 대강 말씀하오리다. 우리가 때를 지어 논마트로 내려갈 때 곡식을 해하는 버러지를 없애려고 가건만은 사람들은 미련한 생각에 그 곡식을 파먹는 줄 아는도다. 서양 책력 1874년에 미국 조류학자 피일이라는 사람이 우리 까마귀 족속 2258마리를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오장을 꺼내어 해부하여 보고 말하기를 까마귀는 곡식을 해하지 아니하고 곡식이 해대는 버러지를 잡아먹는다 하였으니 우리가 곡식밭에 가는 것은 곡식이 이가 되고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 우리가 밤중에 우는 것은 공연히 우는 것이 아니오. 나라에서 법령이 아름답지 못하여 백성이 도탄에 침륜하여 천하의 금병화가 일어날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아니울 때 울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허물을 고쳐서 세상이 태평 무사하기를 희망하고 공고함이요. 강소성 한산사에서 달은 넘어가고 서리 친 밤에 쇠북을 주둥이로 쪼아 소리를 내서 대망에게 죽을 것을 살려준 은혜를 갚았고 한나라 효무제가 9살 되었을 때에 그 부모는 왕망에 난리에 죽고 효무제 혼자 달아날세 날이 저물어 길을 잃었거늘 우리들이 가서 인도하였고 연태사 단이 진나라의 볼모로 잡혀있을 때에 우리가 머리를 희귀하여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고 진무공 계좌추를 찾으려고 면상산에 불을 놓음에 우리가 연기를 애워싸고 타지 못하게 하였더니 그 후에 진나라 사람이 그 산에 은연대라 하는 집을 짓고 우리의 은덕을 기념하였으며 당나라 이의부는 그를 짓되 상림에 나무를 심어 우리를 준다 하였고 또 물병에 돌을 던지니 이솝이 상을 주고 탁자의 포도주를 다 먹어도 플랭크린이 사랑하도다. 우리 까마귀의 사적이 이러하거늘 사람들은 우리 소리를 듣고 흉한 징조라 기랄 징조라 함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말이요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라. 사람의 일이 흉하든지 기라든지 우리가 울 일이 무엇이 있소. 그것은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서 저희들이 좋지 아니한 때에 흉하게 듣고 하는 말이로다. 사람이 연병이니 괴질이니 알아서 죽게 된 때에 우리가 어찌하여 그 근처에 가서 울면 사람들은 못생겨서 저희들이 약도 잘못 쓰고 위생도 잘못하여 죽는 줄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울어서 죽는 줄만 알고 저희끼리 욕설하려면 연병의 까마귀 소리라 하니 아 어리석기는 사람같이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또 없도다. 요순적에 봉황이 나왔고 왕망이 때도 봉황이 나오매
요순족 봉황은 상서라 하고 왕망 때 봉황은 흉조처럼 알았으니 물론 무슨 소리든지 사람이 근심 있을 때에 들으면 흉조로 듣고 좋은 일 있을 때에 들으면 상서롭게 듣는 것이라. 무엇을 알고 하는 말은 아니오. 길하다 흉하다 하는 것은 듣는 저희에게 있는 것이오.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늘. 사람들은 말하기를 까마귀는 흉한 일이 생길 때에 와서 우는 것이라 하여 듣기 싫어하니 사람들은 이렇듯 이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동물이라 책망하여 무엇하겠소. 또 우리는 아침에 일찍 해 뜨기 전에 집을 떠나서 사방으로 날아다니며 먹을 것을 구하여 부모 봉양도 하고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집도 짓고 곡식이 해대는 버러지도 잡아서 하느님 뜻을 받들다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내 집으로 돌아가되 나가고 돌아올 때 일정한 시간을 어기지 않건만은 사람들은 점심때까지 자빠져서 잠을 자고 한번 집을 떠나서 나가면 혹은 협잡질하기, 혹은 술장 보기, 혹은 계집집 뒤지기, 혹은 노름하기. 세월이 가는 줄 모르고 저희 부모가 진지를 잡수었는지 처자가 기다리는지 모르고 쏘다니는 사람들이 어찌 우리 까마귀의 족속만 하리오. 사람들은 일 아니하고 놀면서 잘 입고 잘 먹기를 좋아하되 우리는 제가 벌어 제가 먹는 것이 옳은 줄 아는 거로 결단코 우리는 사람들 하는 행위는 아니하오. 여러분도 다 아시거니와 우리가 사람에게 업수의 여김을 받을 까닭이 없음을 살피시오. 손뼉 소리에 연단에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아립답고도 밉살스러운 소리로 회장을 부르면서 깡통깡통 연설단을 향하여 올라가니 어여쁜 태도는 남을 가히 홀일만 하고 갸웃거리는 모양은 본색이 드러나더라. 제2석 호가호위 여우. 여우가 연설단에 올라가서 기생이 시주를 부르려고 목을 가다듬는 것처럼 기침을 한번 캑 하더니 간사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한다. 나는 여우 옷이다. 점잖으신 여러분이 모이신데 감히 나와서 연설하옵기는 방자한 듯하오나 저 인류에 대하여 소외가 입삭기 호가호위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마디 말씀을 하려 하오니 비록 학문은 없는 말이나 용서하여 들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사람들이 옛적부터 우리 여우를 가리켜 말하기를 요망한 것이라 간사한 것이라 하여 저희 중에도 요망하든지 간사한 자를 보면 여우 같은 사람이라 하니 우리가 그 더럽고 괴악한 이름을 듣고 있으나 우리는 참 요망하고 간사한 것이 아니오. 정말 요망하고 간사한 것은 사람이오. 지금 우리와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여 보면 사람과 우리와 명칭을 바꾸었으면 옳겠소. 사람들이 우리를 간교하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전국책이라는 책에 기록하기를 호랑이가 일백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구할세 먼저 여우를 얻은지라. 여우가 호랑이더러 말하되 하느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짐승의 어른이 되게 하였으니 지금 자네가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거든 내 뒤를 따라와 보라. 모든 짐승이 나를 보면 다 두려워하느니라. 호랑이가 여우의 뒤를 따라가니 과연 모든 짐승이 보고 벌벌 떨며 두려워하거늘 호랑이가 여우의 말을 정말로 알고 잡아먹지 못한지라. 이는 저들이 여우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우 뒤에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니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모든 짐승으로 하여금 두렵게 함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빙자하여 우리 여우더러 간사하니 교활하니 하되 남이 나를 죽이려 하면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도록 주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호랑이가 아무리 산중 영웅이라 하지만은 우리에게 속은 것만 어리석은 일이라. 속인 우리야 무슨 불가한 일이 있으리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위엄을 빌려야 할 터인데 외국의 세력을 빌려 의뢰하되 몸을 보전하고 벼슬을 얻어 하려 하며 타국의 사람을 부동하여 제 나라를 망하고 제 동포를 압박하니 그것이 우리 여우보다 나은 일이요? 결단코 우리 여우만 못한 물건들이라 하옵니다. 손뼉 소리 천지진동. 또 나라로 말할지라도 대포와 총의 힘을 빌려서 남의 나라를 위협하여 속국도 만들고 보호국도 만드니 불안당이나 칼이나 육혈포를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탈취하고 분열을 겁탈하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 있소. 각국의 평화를 보전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위엄을 빌려서 도덕상으로 평화를 유지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 전혀 병장기의 위엄으로 평화를 보전하려 하니 우리 여우가 호랑이의 위엄을 빌려서 제 몸에 죽을 것을 피한 것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로. 또 세상 사람들이 구미호를 요망하다 하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이라. 옛적 책을 볼지라도 꼬리 아홉 있는 여우는 상서라 하였으니 자막 거류서라 하는 책에는 말하였으되 구미호가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나올 적에는 그를 물어 상서를 주문해 지었다 하였고
왕포 사자 강덕론이라 하는 책에는 주나라 문왕이 공효를 응하여 동편 오랑캐를 돌아오게 하였다 하였고 산해경이라 하는 책에는 청구국이 공효가 있어서 덕이 있으면 오느니라 하였느니 이런 책을 볼지라도 우리 여우를 요망한 것이라 할 까닭이 없거늘 사람들이 무식하여 이런 것은 알지 못하고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요사스러운 여편네라 화한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옛적에 음란한 계집이 죽어서 여우로 태어난다 하니 이런 거짓말이 또 어디 있으리요. 사람들은 음란하여 별일이 많대. 우리 여우는 그렇지 않소. 우리는 분수를 지켜서 다른 짐승과 교통하는 일이 없고 우리뿐 아니라 여러분이 다 그러하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음란하기 짝이 없소. 어떤 나라 계집은 개와 통관한 일도 있고 말과 통관한 일도 있으니 이런 일은 천하 만국의 한두 사람뿐이겠지만은 한 숟가락의 국으로 온 손맛의 맛을 알 것이라. 근래에 덕의가 끊어지고 인도가 없어져서 세상이 결단난 일을 이루다 말할 수 없소. 사람의 기가 그러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짐승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대갓집 규직여자가 논단위로 놀아나서 이 사람 저 사람 후리기와 각부 암운 공청의 기생을 불러 노름놀기 전정이 만리 같은 각 학교 학도들이 청두방에 다니기와 제 혈육으로 난 자식을 돈 몇 푼에 욕심나서 논단위로 내어놓기 이런 행위를 볼짝시면 말하는 내 입이 다 더러워지요. 에 더러워. 천지간에 더럽고 요망한 간사한 것은 사람이요. 우리 여우는 그렇지 않소. 저들끼리 간사한 사람을 보면 여우라 하니 그러한 사람을 여우라 할진대 지금 세상 사람 중에 여우 아닌 사람이 몇몇이나 있겠소. 또 저희들은 저로 여우 같다 하여도 가만히 듣고 있으되 만일 우리더러 사람 같다 하면 우리는 그 이름이 더러워서 아니 받겠소. 내 소견 같으면 이후로는 사람을 사람이라 하지 말고 여우라 하고 우리 여우를 사람이라 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아나이다. 이번 부분이 끝났습니다. 낭송자 클라피아노. 금수회의록 3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브리복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브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리브리복스.org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낭송자 클라피아노 금수회의록 안국선 6번 부분 제3석 정화어해 개구리 여우가 연설을 그치고 할금할금 돌아보며 제자리에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아장아장 걸어와서 연단 위에 깡충 뛰어 올라간다. 눈은 톡 붉어지고 배는 똥똥하고 키는 작달막한데 눈을 깜짝깜짝하며 입을 벌쭉벌쭉하고 연설한다. 나의 성명은 말씀 아니하여도 여러분이 다 아시리이다. 나는 출입이라고는 미나리 논밖에 못 가본 고로 세계 형편도 모르고 또 맹꽁이를 이웃하여 산 고로 고학문의 맹자와 알공자와는 대강 들었으나 신학문은 아는 것이 변변치 아니하나 지금 정화의 어해라 하는 문제로 대강 인류사회를 논란코자 하옵내다. 사람들은 거만한 마음이 많아서 저희들이 천하의 제일이라고 만물 중에 저희가 가장 귀하다고 자칭하지만은 제 나라인 일도 잘 모르면서 양비대담하고 큰소리 탕탕하고 주제넘은 말하는 것들 우습디다. 우리 개구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물 개구리와 바다 이야기할 수 없다 하니 항상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이 좁은 줄만 알고 바다에는 가보지 못하여 바다가 큰지 작은지 넓은지 좁은지 긴지 짧은지 깊은지 얕은지 알지 못하나 못 본 것을 아는 채는 아니하거늘 사람들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외국 형편도 모르고 천하 대세도 살피지 못하고 공연히 떠들며 무엇을 아는 채 하고 나라는 다 망하여 가건만 썩은 생각으로 갑갑한 말만 하는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 나라 안에 있어서 제 나라 일도 다 알지 못하면서 보도 듣도 못한 다른 나라 일을 다 아노라고 추적되니 가증하고 우습도다. 연전에 어느 나라 대관이 외국 대관을 만나서 수작할세 외국 대관이 묻기를 대감이 지금 내부 대신으로 있으니 전국의 인구와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한데 그 대관이 묵묵히 무언하는지라 또 묻기를 대감이 전에 탁지 대신을 지내었으니 전국의 결청과 국고의 세출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오? 한데 그 대관이 또 아무 말도 못하는지라 그 외국 대관이 말하기를 대감이 이 나라에서 나서 이 정부의 대신으로 이같이 모르니 귀국을 위하여 가석하도다.
하였고 작년에 어느 나라 내부에서 각 읍에 훈령하고 부동산을 조사하여 보아라 하였더니 어떤 군수는 보아기를 이 고을에는 부동산이 없다 하여 일세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이같이 제 나라 일도 크나 작으나 도무지 아는 것이 없는 것들이 일본이 어떠하니 아라사가 어떠하니 구라파가 어떠하니 아메리카가 어떠하니 제가 가장 아는 듯이 짓거리니 기가 막히오. 대저 천지의 이치는 무궁무진하여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밖에 아는 이가 없는지라. 논어의 말하기를 하나님께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하였는데 그 주의 말하기를 하나님은 곧 이치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곧 이치요. 하나님이 곧 만물 이치의 주인이라. 그런고로 하나님은 곧 조화주요. 천지 만물의 대주제시니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 아시려니와 사람은 다만 천지 간의 한 물건인데 어찌 이치를 알 수 있으리요. 여간 좀 연구하여 아는 것이 있거든 그 아는 대로 세상에 유익하고 사회에 효용 있게 아름다운 사업을 영위할 것이언을 조그마치 남보다 먼저 알았다고 그 지식을 이용하여 남의 나라 빼앗기와 남의 백성 학대하기와 군함 대포를 만들어서 악한 일에 종사하니 그런 나라 사람들은 당초에 사람 되는 영혼을 주지 아니하였다면 도리어 좋을 뻔하였소. 또 더욱 도리에 어겨지는 일이 있으니 나의 지식이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하면 남을 가르쳐 준다 하고 실상은 해롭게 하며 남을 인도하여 준다 하고 제 욕심 채우는 일만 하여 어떤 사람은 제 나라 형편도 모르면서 타국 형편을 아노라고 외국 사람을 부동하여 임금을 속이고 나라를 해치며 백성을 위협하여 재물을 도둑질하고 벼슬을 도둑하여 개화하였다 자칭하고 양복 입고 단장 짓고 권련 물고 시계 차고 살죽경 쓰고 인력거나 자행거 타고 제가 외국 사람인 채하여 제 나라 동포를 압제하며 호국 외국 사람 상종함을 영광으로 알고 아첨하며 제 나라에를 변변히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여간 월급량이냥 벼슬낯이나 얻어하느라고 남의 나라 정탐꾼이 되어 애매한 사람 모함하기 어리석은 사람 위협하기로 능사를 삼으니 이런 사람들은 안다하는 것이 도리어 큰 병통이 아니오? 우리 개구리 족속은 우물에 있으면 우물에 있는 분수를 지키고 미나리 논에 있으면 미나리 논에 있는 분수를 지키고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있는 분수를 지키나니 그러면 우리는 사람보다 상등이 아니오니까? 손뼉소리 짤깍짤깍. 또 무슨 동물이든지 자식이 아비 닮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우리 개구리는 대대로 자식이 아비 닮고 손자가 할아비를 닮되 형령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추호도 틀리지 않거늘 사람의 자식은 제 아비 닮는 것이 별로 없어. 요임금의 아들 요임금의 아들이 요임금을 닮지 아니하고 순임금의 아들이 순임금과 같지 아니하고 하오시와 응탕 성왕은 성인이로되 그 자손 중에 포악하기로 유명한 걸, 주 같은 이가 낳고 왕건 태조는 영웅이로되 왕후, 왕창이 생겼으니 일로 보면 개구리 자손은 개구리를 닮되 사람의 새끼는 사람을 닮지 아니하도다. 그러한즉 천지 자연의 이치를 지키는 자는 우리가 사람에게 비교할 것이 아니오. 만일 아비를 닮지 아니한 자식을 마귀의 자식이라 할진대 사람의 자식은 다 마귀의 자식이라 하겠소. 또 우리는 강가 땅에 있으면 강가를 위하고 울고 사사 땅에 있으면 사사를 위하여 울거늘 사람을 한 번만 벼슬자리에 오르면 붕당을 세워서 권리 다툼하기와 검문세가에 아첨하러 다니기와 백성을 사바다가 줄이 틀고 돈 빼앗기와 무슨 일을 당하면 청척 듣고 뇌물 받기와 나라 돈 도적질하기와 인민의 고요를 빨아먹기로 종사하니 날더러 도적놈 잡으라 하면 벼슬하는 관인들은 거반 다 감옥서 감이요. 또 우리들의 우는 것이 울 때에 울고 길 때에 기고 잠잘 때에 자는 것이 천지 이치에 합당하거늘 불란서라 하는 나라 양반들이 우리 개구리의 우는 소리 듣기 싫다고 백성들을 불러 개구리를 다 잡으라 하다가 마침내 형병난이 일어나서 난리가 되었으니 사람같이 무도한 것이 세상에 또 있으리요. 당나라 때에 한 사람이 우리를 두고 그를 짓되 개구리가 도의 맛을 아는 것 같아서 연꽃 깊은 곳에서 운다 하였으니 우리의 도덕심 있는 것은 사람도 아는 것이라. 우리가 어찌 사람에게 굴복하리요. 동양성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은 안다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라 하였으니 저희들이 천박한 지식으로 남을 속이기를 능사로 알고 천하만사를 모두 아는 채 하니 우리는 이같이 거짓말은 하지 아니하오.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악한 일만 많이 하니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차후는 사람이라 하는 명칭을 주지 마는 것이 대단히 옳은 줄로 생각하오. 넙죽넙죽하는 말이 소진장이가 오더라도 당치 못할러라. 말을 그치고 내려오니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나는 듯이 연설단에 올라간다.
제4석 구밀복검 벌. 허리는 잘록하고 체격은 조그마한데 두 어깨를 떡 벌리고 청량한 소리로 머리를 까딱까딱하면서 연설한다. 나는 버리올시다. 지금 구밀복검이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잠깐 두어 마디 말씀할 터인데 먼저 서양서 들은 이야기를 잠깐 하오리다. 당초에 천지 개벽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준비하사 각색 초목과 각색 진금을 그 안에 두고 사람을 만들어 거기서 살게 하시니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이라 하고 그 아내는 하와라 하였는데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라. 사람은 특별히 모양이 하나님과 같고 마음도 하나님과 같게 하였으니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뜻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지극히 착하게 되어야 할 터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지라. 우리 볼의 조상은 죄도 아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각색 초목의 꽃으로 우리의 전답을 삼고 꿀을 농사하여 양식을 만들어 복락을 누리니 조상적부터 우리가 사람보다 나은지라. 세상이 오래되어 갈수록 사람은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오늘날 와서는 거죽은 사람의 형용이 그대로 있으나 실상은 실랑과 마귀가 되어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밥이 되고 큰 것은 작은 것을 압제하여 남의 권리를 늑탈하여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으며 남의 토지를 앗아가며 남의 나라를 위협하며 많게 하니 그 흉측하고 악독함을 무엇이라 이르겠소. 사람들이 우리 벌을 독한 사람에게 비유하여 말하기를 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 하나 우리 입의 꿀은 남을 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식을 만드는 것이요 우리 배의 칼은 남을 공연히 쏘거나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해치려 하는 때에 정당방위로 쓰는 칼이요 사람같이 입으로는 꿀같이 말을 달게 하고 배에는 칼같은 마음을 품은 우리가 아니요 또 우리의 입은 항상 꿀만 있으되 사람의 입은 변화가 무쌍하여 꿀같이 단 때도 있고 고추같이 매운 때도 있고 칼같이 날카로운 때도 있고 비상같이 독한 때도 있어서 마주 대하였을 때에는 꿀을 들이붓는 것 같이 달게 말하다가 돌아서며 흉보고 욕하고 노여워하고 악담하며 좋아 지낼 때에는 깨소금 항아리같이 고소하고 맛있게 수작하다가 조금만 미흡한 일이 있으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무성포가 있으면 곧 놓아 죽이려 하니 그런 악독한 곳이 또 어디 있으리요. 예, 여러분 보시오. 우리 짐승 중에 사람들처럼 그렇게 악독한 것들이 있단 말이오. 선벽 소리 기가 막마. 사람들이 서로 욕설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귀로 들을 수 없어. 별 흉악 망측한 말이 많소. 빠가, 갓댐 같은 욕설은 오히려 관계치 않소. 내밀 붙을 놈, 연병에 땀을 못 낼 놈 하는 욕설은 제 입을 더럽히고 제 마음을 악한 줄 모르고 얼씬하면 이런 욕설을 함부로 하니 어떻게 흉악한 소리요. 에, 사람의 입에는 도덕상 좋은 말은 별로 없고 못된 소리만 쓸데없이 지적이니 그것들을 사람이라고? 그것들은 만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는 천지간의 미물이로되 그렇지는 않소. 또 우리는 임금을 섬기되 충성을 다하고 장수를 매시되 군령이 분명하며 다 각각 직업을 지켜 일을 부지런히 하여 줄이지 아니하거늘. 어떤 나라 사람들은 제 임금을 죽이고 역적의 일을 하며 제 장수의 명령을 복종치 아니하고 난병도 되며 백성들은 게을러서 아무 일도 아니하고 공연히 쏘다니며 놀고 먹고 놀고 있기를 좋아하며 술이나 먹고 노름이나 하고 계집의 집이나 찾아다니고 협잡이나 하고 그렁그렁 세월을 보내니 집이 구차하고 나라가 갓난하니 사람으로 생겨나서 우리 벌들보다 낫다 하는 것이 무엇이요. 서양의 어느 악자가 우리를 두고 노래를 지었으니 아침 이슬 저녁 볕에 이꽃 저꽃 찾아가서 부지런히 꿀을 물고 제 집으로 돌아와서 반은 먹고 반은 두어 겨울 양식 저축하여 무왕복락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빛난 날개 좋은 소리 아름답게 찬미하네. 그래, 사람 중에 사람스러운 것이 몇이나 있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시비 들을 것 조금도 없소. 사람들의 악한 얘기를 말하려면 끝이 없겠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만둡네다. 금수회의록의 4번 부분입니다. 이 음원은 리브리복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브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librivox.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수회의록 저자 안국선 4번 부분 제5석 무장공자 개 벌이 연설을 그치고 미처 연설단에 내려서기 전에
또 한편에서 회장을 부르고 나오니 모양이 기괴하고 눈에 영채가 있어 힘센 장수같이 두 팔을 쩍 벌리고 어깨를 추석추석하며 하는 말이 나는 개울시다. 지금 무장공자라 하는 문제로 연설할 터인데 무장공자라 하는 말은 창자 없는 물건이라 하는 말이니 옛적에 포박자라 하는 사람이 우리 개의 족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 하였으니 대단히 무례한 말이로다. 그래,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소. 시방 세상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소. 의복은 능라주의로 지를 흐르게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다 가죽만 사람이지 그 속에는 똥밖에 아무것도 없소.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보면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하여도 모르는 채 하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오? 그 정부에 옳은 마음 먹고 벼슬하는 사람 누가 있소? 한 사람이라도 있거든 있다고 하시오. 만판 경륜이 임금 속일 생각, 백성 잡아먹을 생각, 나라 팔아먹을 생각밖에 아무 생각 없소. 이같이 썩고 더럽고 똥만 들어서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는 창자는 우리에 없는 것이 도리어 낫소. 또 욕을 보아도 성낼 줄도 모르고 좋은 일을 보아도 기뻐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소. 남의 압제를 받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되 깨닫고 분한 마음 없고 남에게 그렇게 욕을 보아도 노여워할 줄 모르고 종노릇하기만 좋게 여기고 달게 여기며 관리에 무례한 압박을 당하여도 자유를 찾을 생각이 도무지 없으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라 하겠소. 우리는 창자가 없다 하여도 남이 나를 해치려 하면 죽더라도 가위로 집어 한놈 물고 죽소. 내가 한번 어느 나라에 지나다 보니 외국 병정이 지나가는데 그 나라 부인을 건드려 저통이를 만지려 하며 그 부인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즉 그 병정이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려서 행악이 무쌍한지라 그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서 그것을 구경만 하고 한 사람도 대들어 그 부인을 도와주고 구원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그 사람들은 그 부인이 외국 사람에게 당하는 것을 상관없는 줄로 알아서 그러한지 겁이 나서 그러한지 결단코 남의 일이 아니라 저의 동포가 당하는 일이니 저희들이 당함이언을 그것을 보고 분낼지 모르고 도리어 웃고 구경만 하니 그 부인의 오늘날 당하는 욕이 내일 제 어미나 제 아내에게 또 돌아올 줄을 알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창자 있다고 사람이라 자긍하니 허리가 아파 못 살겠소. 창자 없는 우리 개는 어찌하면 좋겠소. 나라에 경사가 있으되 기뻐할 줄 알지 못하여 굳게 하나 내어 꽂을 줄 모르니 그것이 창자 있는 것이오. 그런 창자는 부럽지 않소. 창자 없는 우리 개의 행한 사적을 좀 들어보시오. 송나라 때 추호라 하는 사람이 채경에서 사로잡혀 소주로 귀양갈 때 우리가 구원하였으며 산주구세라 하는 때에 한 처녀가 죽게 된 것을 살려내느라고 큰 뱀을 우리 가위로 잘라 죽였으며 산신과 싸워서 호인의 배를 구원하였고 객사한 송장을 드러내어 음란한 계집의 죄를 발각하였으니 우리의 행한 일은 다 옳고 아름다운 일이요 사람같이 더러운 일은 하지 않소. 또 사람들도 우리의 행위를 자세히 아는 고로 개도 제 구멍이 아니면 들어가지 아니한다 하는 속담이 있소. 참 그러하지요. 우리는 암만 급하여도 들어갈 구멍이라야 들어가지 부당한 구멍에는 들어가지 않소. 사람들을 보면 부당한 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소. 부모 처자를 내버리고 중이 되어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도 있고 여염집 부인네들은 음란한 생각으로 불공한다 핑계하고 절간 초막으로 들어가는 이도 있고 명예 있는 신사라 자칭하고 쓸데없는 돈 내버리려 기생집에 들어가는 이도 있고 옳은 길 내버리고 그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 옳은 종교 싫다 하고 이단으로 들어가는 사람, 도를 안고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사람,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당연히 들어갈 때와 못 들어갈 때를 분별치 못하고 못 들어갈 때를 들어가서 화를 당하고 폐를 보고 해를 끼치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창자 있노라고 우리의 창자 없는 것을 비웃소. 지금 사람들을 보면 그 창자가 다 썩어서 미구에 창자 있는 사람은 한 개도 없이 다 무장공자가 될 것이니 이 다음에는 사람더러 무장공자라 불러야 옳겠소. 제6석 영영지극 파리. 개가 입에서 거품이 부걱부걱 나오며 수용산출로 하던 말을 그치고 엉금엉금 기어 내려가니 파리가 또 회장을 부르고 나는 듯이 연단에 올라가서 두 손을 싹싹 비비면서 말을 한다. 나는 파리올시다. 사람들이 우리 파리를 가리켜 말하기를 파리는 간사한 소인이라 하니
대저 사람이라 하는 것들은 저의 흉은 살피지 못하고 다만 남의 말은 잘하는 것들이요. 간사한 소인의 성품과 태도를 가진 것들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결단코 소인의 성품과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니요. 시전이라 하는 책에 말하기를 영영한 파리가 횃대에 앉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우리를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을 비유한 말이요. 옛글에 방에 가득한 파리를 쫓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도 우리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사람 중에 간사한 소인을 가리켜 한 말이요. 우리는 결코 간사한 일은 하지 아니하였소마는 인간에는 참 소인이 많습디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하여 임금을 속인 것이 비단 조고 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 망하여가는 나라 조정을 보면 온 정부가 다 조고 같은 간신이요. 천자를 끼고 제후에게 호령함이 또한 조조 한 사람뿐 아니라 지금은 도덕은 떨어지고 효박한 풍기를 보면 온 세계가 다 조조 같은 소인이라 웃음 속에 칼이 있고 말 속에 총이 있어 친구라고 사귀다가 저 잘되면 차버리고 동지라고 상종타가 남 죽이고 저 잘되기 누구누구는 빈천지교 저버리고 조강지차 내쫓으니 그것이 사람이며 아무아무 유지지사 고발하여 감옥서에 몰아넣고 저 잘되기 희망하니 그것도 사람인가 쓸개에 가붙고 간에 가붙어 요리조리 알씬알씬하는 사람 정말 믿기도 밉습디다. 여러분도 다 아시거니와 그래 공담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소인이요 사람들이 간물이요? 생각들 하여 보시오. 또 우리는 먹을 것을 보면 혼자 먹는 법 없소. 여러 족속을 청하고 여러 친구를 불러서 활락한 마음으로 한 가지로 먹지만은 사람들은 입금만 보면 형제간에도 의가 상하고 일가간에도 정이 없어지며 심한 자는 서로 권력 상쟁하기를 예사로 하니 참 기가 막히오.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구제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치연을 사람들은 과연 저의 동포끼리 서로 사랑하는가. 저들끼리 서로 빼앗고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총을 놓아 죽이고 서로 칼로 찔러 죽이고 서로 피를 빨아 마시고 서로 살을 깎아 먹되 우리는 그렇지 않소.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것은 똥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똥을 눌 때 남이 다 보고 알도록 흰 데는 검게 누고 검은 데는 희게 누워서 남을 속일 생각은 하지 않소. 사람들은 똥보다 더 더러운 일을 많이 하지만은 혹 남의 눈에 보일까 남의 입에 오르내릴까 겁을 내어 은밀히 하되 무소부지하신 하느님은 먼저 아시고 계시오. 옛적에 유형이라 하는 사람은 부채를 들고 참외에 앉은 우리를 쫓고 왕사라 하는 사람은 칼을 빼어 먹을 먹는 우리를 쫓을세 저 사람들이 그렇게 쫓되 우리가 가지 아니함을 성내야 하는 말이 파리는 쫓아도 도로 온다 미워하니 저희들이 쫓을 것은 쫓지 아니하고 아니 쫓을 것은 쫓는도다. 사람들은 우리를 쫓으려 할 것이 아니라 불갑을 쫓아야 할 것이 있으니 사람들아 부채를 놓고 칼을 던지고 잠깐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당연히 쫓을 것은 너희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마귀니라. 사람들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물욕을 쫓아버려라. 너희 머릿속에 있는 썩은 생각을 내어쫓으라. 너희 조정에 있는 간신들을 쫓아버려라. 너희 세상에 있는 소인들을 내어쫓으라. 참회가 다 무엇이며 먹이 다 무엇이냐. 사람들아 사람들아 우리 수십억만 마리가 일제히 손을 비비고 비난이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하느님이 미워하시는 너희를 해치는 여러 마귀를 쫓으라. 손으로만 빌어서 아니 들으면 발로라도 빌겠다. 의기가 양양하여 사람을 저희 똥만치도 못하게 남으라고 겸하여 충고의 말로 권고하고 내려간다. 4번 부분이 끝났습니다. 금수회의록 5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브리복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브리복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리브리복스.org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낭송자 클라피아노 금수회의록 안국선 제7석 가정 맹어호 호랑이 웅장한 소리로 회장을 부르니 산천이 울린다. 연단에 올라서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좌중을 내려다보니 눈알이 등불 같고 위풍이 늠름한데 주홍 같은 입을 떡 벌리고 어금니를 부지직 깔며 연설하는데 좌중이 종용하다. 본원의 이름은 호랑이인데 변호는 상군이옵시다. 여러분 중에도 혹 아시는 이도 있을 듯하오. 지금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마디 할 터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옛적 유명한 성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뜻은 까다로운 정사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함이니 양자라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혹독한 관리는 날개 있고 뿔 있는 호랑이와 같다 한지라.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포악하고 무서운 곳은 호랑이라 하였으니
자고 이래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느뇨. 도리어 사람에게 해를 당하며 살육을 당한 자가 몇 억만 명인지 알 수 없소.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 깊은 산과 깊은 골과 깊은 숲을 속에서만 횡행할 뿐이요. 사람처럼 청천백일지하에 왕궁국도에서는 하지 아니하거늘. 사람들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며 재 없는 백성을 감옥소에 몰아넣어서 돈 바치면 내어놓고 새 없으면 죽이는 것과 임금은 아무리 인자하여 사전을 내리더라도 법관이 용사하여 공평치 못하게 죄인을 조정하고 돈을 받고 벼슬을 내어서 그 벼슬한 사람이 그 미처를 뽑으려고 음흉한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못 견디게 하니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여 보면 몇만 배가 되는지 알 수 없소. 또 우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발톱과 이빨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 천성의 행위를 행할 뿐이어늘.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하여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배워서 사람의 도리에 유익한 옳은 일에 쓰는 것은 별로 없고 각생 병기를 발명하여 군함이니 대포니 총이니 탄환이니 화약이니 칼이니 활이니 하는 등물을 만들어서 재물을 무한히 내버리고 사람을 무수히 죽여서 나라를 만들 때의 만방경류는 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뿐이라. 그런고로 영국 박사 판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잔인한 까닭으로 수천만 명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들어갔도다 하였고 옛날 진회왕이 초회왕을 청함해 초회왕이 진나라에 들어가려 하거늘 그시나 굴평이 가나에 가로되 진나라는 호랑이 나라이라 가히 믿지 못할지니 가시지 마르소서 하였으니 호랑이의 나라가 어찌 진나라 하나뿐이리요. 오늘날 오대주를 둘러보면 사람 사는 곳곳마다 어느 나라가 욕심 없는 나라가 있으며 어느 나라가 포악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으며 어느 인간의 고상한 천리를 말하는 자가 있으며 어느 세상에 진정한 인도를 의논하는 자가 있느뇨. 나라마다 진나라요. 사람마다 호랑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랑이는 포악 무쌍한 것이라 하되 이것은 알지 못하는 말이로다. 우리는 원래 천품이 은혜를 잘 갖고 우리를 깊이 안하니 글자 읽은 사람은 짐작할 듯하오. 옛날에 진나라 광무자라는 사람이 호랑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내어주었더니 사슴을 들여 은혜를 갚았고 영륜 자문을 나서 몽택에 버렸더니 젖을 먹여 길렀으며 양위의 효성을 감동하여 몸을 물리쳤으니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감동하고 의리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로 말하면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옛적 사람이 말하기를 호랑이를 기르면 후환이 된다 하여 지금까지 양호유환이라는 문자를 쓰지만은 되지 못한 사람의 새끼를 기르는 것이 도리어 정말 후환이 되는지라. 호랑이 새끼를 길러서 덕을 모으는 사람은 있으되 사람의 자식을 길러서 덕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소. 또 속담이 이르기를 호랑이 죽음은 껍질에 있고 사람의 죽음은 이름에 있다 하니 지금 세상 사람에 정말 명예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소? 인생 70고래이라. 한 세상 살 동안 얼마 되지 아니한데 옳은 일만 할지라도 다 못하고 죽을 터인데 꿈결 같은 이 세상을 구구히 살려 하여 못된 일을 할 생각이 시꺼멓게 있어서 앞문으로 호랑이를 맞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이는 자도 있으니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요. 옛적 사람은 호랑이의 가죽을 쓰고 도덕질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은 껍질은 사람의 껍질을 쓰고 마음은 호랑이 마음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한지라. 하나님은 지공무사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같이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에게 제일 귀하고 신령하다는 권리를 줄 까닭이 무엇이오? 사람으로 못된 일을 하는 자의 종자를 없애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옵네다. 제8석 쌍거 쌍내 원앙. 호랑이가 연설을 그치고 내려가니 또 한편에서 형용이 단정하고 태도가 신중한 어여쁜 원앙새가 연단에 올라서서 애연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나는 원앙이올시다. 여러분이 인류의 악행을 공격하는 것이 다 절당한 말씀이로되 인류의 제일 괴악한 일은 음란한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내실 때에 한 남자의 한 여인을 내셨으니 한 사나이와 한 여편네가 서로 저버리지 아니함은 천리에 정한 인륜이라. 사나이도 계집을 열어두는 것이 옳지 않고 여편네도 서방을 열어두는 것이 옳지 않거늘.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사나이는 계집을 많이 두고 호강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로 알고 처첩을 두세씩 두는 사람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오륜 명 두는 자도 있으며
혹은 장가든 뒤에 그 아내를 돌보지 아니하고 두세 번 장가드는 자도 있으며 혹은 아내를 소박하고 첩을 사랑하다가 폐각망신하는 자도 있으니 사나이가 두 계집을 두는 것은 천리에 어겨짐이라. 계집이 두 사나이를 두면 병고로 알고 사나이가 두 계집 두는 것은 예사로 아니 어찌 그리 편벽되며 사나이가 남의 계집 도적하면 꾸짖지 아니하고 계집이 남의 사나이를 상관하면 큰 변인 줄 아니 어찌 그리 불공하오. 하나님의 천연한 이치로 말할진대 사나이는 아내 한 사람만 두고 옆편녀는 남편 한 사람만 쫓을지라. 물론 남녀하고 두 사람을 두든지 섬기는 것은 옳지 아니하거늘. 지금 세상 사람들은 괴악하고 음란하고 박정하여 길가에 한 가지 버들을 꺾기 위하여 백년 해려하려던 사람은 잊어버리고 동산의 한 송이 꽃을 보기 하여 조강지처를 내쫓으며 남편이 병에 들어 누웠는데 의원과 간통하는 일도 있고 복을 빌어 불공한다 가타가고 중서방하는 일도 있고 남편 죽어 사흘이 못되어 서방에 주선하는 일도 있으니 사람들은 계집이나 사나이나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고 다만 음란한 생각뿐이라 할 수밖에 없소. 우리 원앙세는 천지간에 지극히 작은 물건이로되 사람과 같이 그런 더러운 행실은 아니하오. 남녀의 법이 유별하고 부부의 윤기가 지중한 줄 아는고로 음란한 일은 결코 없소. 사람들도 우리 원앙세의 역사를 짐작하기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소. 옛날에 한 사냥꾼이 원앙세 한 마리를 잡았더니 암 원앙세가 수 원앙세를 잃고 수절하여 갑으로 있은 지 1년 만에 또 그 사냥꾼의 화살에 맞아 얻은 바 된지라. 사냥꾼이 원앙세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털을 뜯을새 날개 아래 무엇이 있거늘 자세히 보니 건연에 자기가 잡아온 수 원앙세의 대가리라. 이것은 암 원앙세가 수 원앙세와 같이 있다가 수 원앙세가 사냥꾼의 화살을 맞아 떨어지니 그 창황 중에도 수 원앙세의 대가리를 집어가지고 숨어서 일시의 난을 피하여 짝이는 한을 잊지 아니하고 서방의 대가리를 날개 밑에 끼고 슬피 세월을 보내다가 또한 사냥꾼에게 얻은 바 된지라. 그 사냥꾼이 이것을 보고 정절이 지극한 새라 하여 먹지 아니하고 정결한 땅에 장사를 지낸 후에 그때부터 다시는 원앙새는 잡지 아니하였다 하니 우리 원앙새는 짐승이로되 절개를 지킴이 이러하오.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추악하고 비루하고 음란하여 우리보다 귀하다 할 것이 조금도 없소. 사람들의 행사를 대강 말할 터이니 잠깐 들어보시오. 부인이 죽으면 불쌍히 여기는 남편이 몇이나 되겠소. 상처한 후에 사나이 수절하였다는 말은 들어보도 못하였소. 낱낱이 죄치를 하든지 처벌을 얻든지 자식에게 못할 노릇을 하고 집안에 화근을 일으켜 화기를 손상케 하고 계집으로 말하며 남편 죽은 후에 수절하는 사람은 많으나 속으로 서방질 다니며 상부한 지 며칠이 못되어 개갈 길 찾느라고 분주한 계집도 있고 또 자식을 낳아서 개구멍이나 다리 밑에 내어버리는 것도 있으며 심한 계집은 간부에게 혹하여 산 서방을 두고 도망질하기와 약을 먹여 죽이는 일까지 있으니 저희들의 별별 괴악한 일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소. 세상에 제일 더럽고 괴악한 것은 사람이라 다 말하려면 내 입이 더러워질 터이니까 그만두겠소. 원앙세가 연설을 그치고 면단에서 내려오니 회장이 다시 일어나서 말한다. 5번 부분이 끝났습니다. 낭송자 클라피아노. 금수회의록 6번 부분입니다. 이 녹음은 리블벅스에서 녹음하였습니다. 모든 리블벅스 녹음은 퍼블릭 도메인에 걸려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참여하시고 싶으시다면 librivox.org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금수회의록 안국선 6번 부분 폐회.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다 옳으신 말씀이요. 대저 사람이라 하는 동물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 신령하다 하지만은 나는 말하자면 제일 어리석고 제일 더럽고 제일 괴악하다 하오. 그 행위를 들어 말하자면 한정이었고 또 시간이 지나였으니 그만 폐회하오. 하더니 그 안에 모였던 짐승이 일시에 나는 자는 날고 기는 자는 기고 뛰는 자는 뛰고 웃는 자도 있고 짖는 자도 있고 춤추는 자도 있어 다 각각 돌아가더라. 슬프다. 여러 짐승의 연설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세상이 불쌍한 것이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욕을 보는고. 사람은 만물 중에 귀하기로 제일이요, 신령하기도 제일이요, 재주도 제일이요, 지혜도 제일이라 하여 동물 중에 제일 좋다 하더니 오늘날로 보면 제일로 악하고 제일 흉계하고
제일 음란하고 제일 간사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어리석은 것은 사람이로다. 까마귀처럼 효도할 줄도 모르고 개구리처럼 분수 지킬 줄도 모르고 여우 보담도 간사한 호랑이 보담도 포악한 벌과 같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파리같이 동포 사랑할 줄도 모르고 창자 없는 일은 개보다 심하고 부정한 행실은 원앙새가 부끄럽도다. 여러 짐승이 연설할 때 나는 사람을 위하여 변명 연설을 하리라 하고 몇 번 생각하여 본즉 무슨 말로 변명할 수가 없고 반대를 하려하나 현아 지변을 가지고도 쓸데가 없도다. 사람이 떨어져서 짐승의 아래가 되고 짐승이 도리어 사람보다 상득이 되었으니 어찌하면 좋을꼬. 예수씨의 말씀을 들으니 하느님이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니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하였을지라도 회개하며 구원 얻는 길이 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제자매는 깊이 깊이 생각하시오. 6번 부분이 끝났습니다. 낭송자 윤지수 금수회의록 안국선 끝.